더 글로리에서 신이라는 코드는 파트 1과 파트 2에서 꽤 중요하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김은숙 작가는 전작인 도깨비에서도 단순 소재이지만 소속적인 신앙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비추기도 했는데요. 더 글로리에서는 여러 종교와 신이 등장합니다. 무당으로 표현되는 무속 신앙과 최혜정을 올가매기 위한 인물을 만나는 장으로 표현되는 절, 그리고 더 글로리의 등장인물인 이사라 집안의 교회입니다. 이사라의 아버지가 목사로 있는 성안 믿음교회는 서울의 각계각층 인사들의 침묵의 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왜 이사라의 집안 는 교회로 표현된 걸까요? 가장 단순하면서 현실적인 이유를 먼저 말하자면 한국에서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면서 부를 축적한 사례가 있고 결혼까지 가능한 종교를 꼽자면 교회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결혼이 가능한 태고종과 천대종이 있고 결혼한 스님을 부르는 대처승이라는 명칭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조계종이 가장 대중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데다 일반의 보편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찌 보면 필수 쓰인 드라마에 일일이 배경 설명까지 따로 해야 하는 비대중적이라 할수 있는 대처승에 대해 설명을 하며 굳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배경 지식이 상식에 가깝게 퍼져 어느 정도 일반에 알려진 교회를 택하는 게 작가로서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타 종교에서도 금전적 비리가 일어나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더 대중에 자극적으로 퍼져 있어 드라마에서 활용이 용이한 점도 꼽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유는 밈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1에서 동훈이 이사라와 교회에서 만나죠. 그 교회에서 사라와 동훈이 대화를 나누고 그때 동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런 대사를 합니다. 방금 하느님이랑 기도로 하브 봤어. 사실 이 대사는 인터넷에서 한 스트리머가 사용해 유명해진 밈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도 이런 밈이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극에 사용하는 김은숙 작가답게 더 글로리에서도 적재적소에 사용합니다. 국내 타 종교에 관련된 밈도 많지만 극중에 사용 가능할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서 종류가 많은 건 사실 기독교가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좋은 의미의 밈도 있고 실외기가 달린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목사 사진도 인터넷을 오래 하지 않은 분이라도 다들 한 번씩은 봤을 사진이죠. 세 번째 이유는 대비와 강조에 활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국내에 뿌리 내린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만큼이나 우리에겐 아직도 목사라고 하면 뚜렷한 이목구비의 서양인 외양에 목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푸근한 외모에 동네 교회에 인자한 목사 이미지도 있지만요.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나 알라신 등의 경우도 있으나 오랜 세월 한국 역사에 뿌리내려 무속 신앙과도 분간하기 어려운 외적 이미지의 불교보다는 현재 완성된 교회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종교의 이미지는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무속 신앙과 대조해 보여주기에 사실 여러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도 이만한 종교가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가진 신앙의 분위기와도 모순되는 이사라의 작중 행적들을 더욱 또렷하게 부각하기에도 좋음은 물론 왜 대중에게 알려진 일부 교회의 신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왜곡된 정보까지도 사실 굳이 교회를 소재로 피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작가 입장에서는 힘든 길을 가는 것이라 여겨질 정도로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은숙 작가는 일찍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또 다른 인기 드라마에서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했기에 작가 개인의 부정적 선입견보다는 그저 작품을 위해 가장 적절하다 보여지는 종교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부수적 이유는 성경 속 아담과 이브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상징성입니다. 극중 이사라와 자주 얽히는 상징은 뱀입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금기를 상징하죠. 이사라는 약을 하면 환상 속에서 자주 뱀에게 유혹당합니다. 이사라가 뱀을 마주하는 위치와 파트 2에 나오는 선명호와의 영상에 나오는 그 씬을 대비하면 사라에게 금단의 것인 약을 가져다주는 뱀과 같은 존재인 선명호, 약을 한 뒤 찾아오는 환영 속 뱀으로 선명호와 사라의 관계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상징적으로 풀어냅니다. 이게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아닌 타 종교의 이야기로는 풀어내기 쉽지 않죠. 이런 부수적인 이유까지 포함, 이보다 이사라의 캐릭터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종교는 작가 입장에서 찾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그럼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려 노력하는 교회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이 억울한 일이지만요. 이번 영상에서는 더 글로리에서 이사라의 집안은 왜 교회로 표현이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신선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